이제 10월 1일 날이 이제 부천 탄생 100주년 시민의 날 기념일입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그 100주년 기념식은 지난번 이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연기됐던 그 복사골 예술제가 연기됐습니다. 그래서 그거하고 거기 개막식하고 병행해서 10월 2일 날 그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복사 이제 100주년이기 때문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그 부천 100인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. 그럼 그 백인들과 같이 그 시청 로비에서 이제 행사에 앞서서 리셉션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이제 10월 2일 날 17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잔디 광장에서 1부 행사로는 이제 일반 기념식을 하고 2부 행사로는 그 축하 공연을 하는 걸로 일정이 돼서 21시에 종료되는 걸로 일정을 잡았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이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백인 이제 부천 백인 선정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. 그 백인에 대한 대상은 이제 현재 그 화제 인물이라든가 그 예술인이라든가 체육인, 음악인, 선행 시민 등 같은 그 전 분야에 걸쳐서 부천을 빛내신 분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8일, 19일 날 그 추천의 심의위원이 구성돼서 심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9월 19일까지 확정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10회 이제 부천시 평생화축제가 개최됩니다.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축제 관련해서는 2013년도하고 좀 변동된 게 뭐냐면은 2013년도에는 시청 주변에서 그 무대를 설치하고 몽골 테트를 설치해서 운영했지만은 2013년 금년도에는 공모 사업으로 이제 해서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간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 동안 그 개최하는 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행사의 주요 그 내용은 마을 축제 한마당을 실시를 하고 전시 마당을 하고 그다음 문예 한마당에서 세 가지 주 테마로 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마을 축제 한마당은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제 공모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90개 기관 정도가 참여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전시 마당은 이제 시청 아트센터하고 시청 로비 시민 학습원을 통해 가지고 그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한 시화 작품하고 강사 작품 그 전시 및 시상식을 개최하는 장이 되겠습니다. 문예 한마당은 그 2014년 10월 18일 날 토요일에 있는 약대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평생학습 시화 작품에 대한 시상식하고 명랑 운동회로 하는 걸로 그 계획을 잡아봤습니다. 전통시장과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.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전체적으로 19개소가 있고 부천 지하도 상가까지 해서 20개소에 대해서 무선 그 와이파이를 설치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. 총 사업비는 1억 1,490만 원이고 거기에 이제 국비가 25%, 시비가 25%, 통신업자가 50%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우리 부천시의 통신업자로는 SK텔레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. 요 이제 업체 선정은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사업은 2014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.